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 성경은 십자가 때까지 그 십자가로 즉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 옛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우리가 숨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지켜주실 것인가를 약속하는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약속, 새 약속, 새 언약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자꾸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뭐 할 거예요? 명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명령에 아주 그동안 익숙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우리 인간식으로,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것이고, 명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조건적 시스템이죠. 그렇죠. 조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하늘의 시스템은 그 반대야. 우리 시스템은 이 땅의 시스템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뭐예요? 섬기고.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이게 조건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거꾸로요. 정반대요. 높으신 분이 누구를 섬겨? 네, 하나님을 섬겨. 인간을 섬겨요. 그거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줄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거를 아시고 우리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계신다. 그것도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재밌게 노래 부르고 손뼉 치면서 놀 때, 또 언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언제 그런 일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잘 못하실까?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즉, 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악령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악령 쪽을 선택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철저히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23편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필요한 거 다 가졌다. 부족한 거 뭐예요? 없다. 그 다윗은 그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는 다윗은 목자가 뭔지 다 알고 한 얘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을 너무너무너무 다윗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다 알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래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부려먹는 목자요? 천만에. 양 부려먹는 목자 하나도 없어요. 뭐, 양은 부려봐야 할 줄도 몰라. 양이 뭐, 물 한 잔 떠다 줘요? 양이 목이 마르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 양들은요, 방향감각이, 다른 동물들은 방향감각이 참 우수합니다. 그래서 길 찾아오고 이런 걸 잘하지만 양은 그런 거 못해요. 양은 어리버리밖에 못해요. 양은 참으로 어리석고 약하고 순하고 어리버리해. 우리 인간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양떼라는 것은 목자가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야 안 돼. 다 죽어버려요. 목자 없으면. 호랑이니 이런 것들은 목자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데 양들은 목자 없으면 끝이야. 그 참 하나님이 그 양이란 동물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만드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비유로 마치 누구를 비유하는 것? 우리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을 늑대로부터 뭐 보호하는 거, 어디쯤 가야 아주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데인가, 어디로 가면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가, 이런 걸 다 누가 알아야 돼? 목자가 알아야 돼.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양들은 바보들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제 물 먹을 때가 됐지. 그럼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목자라는 사람은 양떼를 섬기는 목자야. 양떼 부려먹을 수가 없어.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떻게 부려먹어요? 부리면 신경질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섬김이 필요해.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섬기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섬겨야지.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섬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사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뭘 사람의 손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뭐가 특징이에요? 신이 신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걸 다신교라 그래요. 뭐 사랑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질투의 신도 있고 막 신을 마음대로 막 자기들끼리 뭐요 만들어낸 신들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들이 또 집을 지어줘. 그래서 신전이 많은 나라가 그리스였다. 그런 걸 전부 우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곳곳에 신전이 있어. 그 신전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게 다 손으로 만들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딱 있다고. 그럼 그 놓고 그 앞에 가서 뭐예요? 또 빌고 돈도 놓고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 그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그리스 사람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다. 물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섬기려 왔다.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자, 그러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섬기는 분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저 섬기는 방법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이죠. 이 만민이니까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교인에게가 아니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자, 반대로 하면 뭐예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자꾸 뭐 내놔라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 하나님은 11조 내놔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죠. 자, 만민에게 생명과, 가장 중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받으시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자다. 비서를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친히 직접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왜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면 인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죠. 자,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인간으로 있는 한 개미는 이상구 박사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개미들로 하여금 이상구 박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상구가 개미가 돼서 개미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 그만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뭐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늘부터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그 외에 뭐를 더 원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섬기는 자는
이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요 핵심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오해를 하잖아요. 자꾸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 그렇죠?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거에 약속이래. 그게 묘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전부 명령형으로 기록돼 있어. 근데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약속이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즘에서 사람들이 요 미묘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뭐예요? 야, 명령을 잘 복종해야 되겠네. 복종 안 하면 뭐예요? 혼나겠네.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는 약속이다. 명령이라는 것이 곧 약속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아,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즉, 우리를 부려먹자는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부려먹겠다는 명령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섬기겠다는 약속이지. 네. 섬기겠다는 약속. 예. 나는 너희들을 뭐요? 섬기겠다. 라는 약속이지. 자, 섬기겠다. 나는 너희를 섬길 것이다. 나는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명령어로 할 수도 있겠습니까? 묘하죠, 그렇죠? 예. 그게 성경이에요. 즉,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명령은 섬기겠다는 약속을 명령 형태로 하셨다, 이 말이야. 안될 거겠죠, 그렇죠? 그게 말이 뭐예요? 돼야 안 돼? 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옥수수도 찌고 감자도 찌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래놓고 상구야 뭐라고? 밥 먹어라. 명령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밥상 차려 줄게. 내가 너를 섬길게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박수 좀 그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자, 아기야. 젖 먹어라.
섬기겠다는 약속이요. 명령이요. 약속이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안고 내 젖가슴을 해서 젖꼭지를 물려서 네가 배불리 먹게 먹도록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약속이 애기야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이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적용하면 모든 말이 뜻이 다 바뀌어요. 우리 조건적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뜻이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그러면 이제 그럼 또 이걸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구 박사는 참 착한 사람을 골라서. 학비 이런 거 생활비 다 대주고 그래서 잘 공부도 시키고 의과대학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트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근데 또 이상구 박사는 참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해. 그래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이제 요즘은 고아 돌보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보육원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보육원에 찾아가서 이제 후원금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보육원에 탁 갔는데 눈에 탁 띄는 아주 참 좋은 아이가 있어. 그 보육원장님한테 자기가 어떤 아이냐 물어보니까 연고잔 하나도 없고 이러이러한 아이다. 그런데 그 애들 중에 그 노는 태도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참 애가 달라서 이상구 박사의 마음에 꼭 들었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쟤를 키워야 되겠구나. 쟤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쟤를 내 양자로 드리고 쟤를 키워서 뉴스타트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걔를 불렀어. 불러서 너는 내 양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어. 그게 명령입니까? 내가 너 양아버지가 되어주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섬기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조건적 세상에서는 말이 전부 엉망이 됐어.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서로서로를 뭐예요? 이해하기가 힘들 만큼 서로서로 그 단어의 뜻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는 꼭 의과대학을 가. 의과대학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의과대학으로 보내줄 것이고 모든 학비는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사랑이 들어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명령은 그거는 약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게? 명령 제1호.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명령 제1호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뭐예요? 뭐가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생명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생명체가 없어. 그래서 생명체를, 생명을 있게 해놓고, 생명체들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은 누구만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요? 명령의 대상이 없어, 지금. 명령의 대상이 누구요? 자기야! 왜 자기만 빛을,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에게 자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놓고 빛이 있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야. 성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청년이 죽었어요.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는 명령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죠. 죽은데 무슨 하나님 명령을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소리도 못 듣고 아무 소리.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사로가 소리 들었다고 그러대. 그게 참 이상해요. 나사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줘서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처럼 좋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자,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가서 어디 갔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그 넓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5천 명 이상 모였어요. 5천 명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보고 제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 제자들은 어떻게 먹여? 음식물도 없고 또 뭐도 없어? 돈도 없고.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5천 명을 먹이라 그러면 그거를 뭐로 오해한 거예요? 명령이라고 오해한 거야. 그 먹이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데?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네, 나누어 줘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참, 한국 남자들은 할 줄 아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 진공청소기로 청소도 잘 못해. 제가 해놓으면 꼭 우리 사람이 다시 하더라고. 근데 나는 먼지가 없는데, 집사람 눈에는 먼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볼 줄 아는 눈도 없어. 그래서 여자들한테 참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말을 깨달으면 정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푸근해집니다. 아, 그 하나님 앞에서 푸근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맨날 나를 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를 뭐요? 섬기겠다는 약속이라고 내가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울 거 있었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면 뭐만 하면 돼? 무슨 말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맨날 뭐 명령 할 때마다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될 이유가 없죠. 참,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십시다.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요한 1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응,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믿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토끼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받은 토끼를 집에다 그냥 놓고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토끼 키우는 책임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뒷마당 그 산이에요. 그 이제 거기에는 뭐 소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도 있고 근데 뒷마당이 상당히 넓어. 넓고 거기에는 나무는 별로 없고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자로 담을 해가지고 쫙 나갔습니다. 그 저는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토끼장 안에 그냥 집어넣어놓은 그 자체가 참 제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낮에 토끼를 토끼장 밖으로 꺼내주면 토끼가 온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맛있는 풀, 이것 저 풀을 쫙 뜯어먹고 운동도 하고 참 재밌는 하루를 지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살쾡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토끼장 안에 넣어야 돼. 근데 이제 그 토끼를 잡으러 나가면 아니 너무 토끼가 도망을 가는 거야. 왜? 자기 잡아먹을까 봐. 그러니까 토끼는 내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공부했잖아요, 여기. 토끼가 뭐를 깨달아야 돼? 뭐를 깨달아야 돼? 아하, 우리 주인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를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만 생기면 고생 안 해도 돼. 아,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토끼 잡으러 가면 아, 이 자식아 죽으라고 진땀 빼고 도망가고 저도 진땀 빼고 잡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서로서로 너무 힘들어. 뭐가 없으니까? 서로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그 믿음만 생기면 얼마나 좋아. 토끼야 이리 와라. 이제는 토끼장에 들어가자. 그럼 토끼 와서 쏙 넣어주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해야 되겠고, 믿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야. 믿지를 못하니까 일단 뭐부터 보여줘야 돼? 사랑부터 보여주고 믿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잘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사랑해 주겠지. 거꾸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토끼를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밖으로 안 꺼내주고 제가 토끼가 온갖 걸 다 좋아하더라. 토끼가 감자도 좋아해요. 옥수수도 참 좋아하고, 뭐 당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근도 좋아하고 클로버 풀도 좋아하고 그 토끼 좋아하는 게 많아. 그런데 이것들이요, 꼭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먹질 않아요. 그래서 당근 주면 당근 하루 종일 절대 안 먹습니다. 당근 먹을 만큼 먹으면 그 다음 당근 안 먹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안 먹나. 그러다가 옥수수 갖다 주면 어떡해. 와, 먹어요. 당근 안 먹고. 그 요것들이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손수 앉아서 먹여. 아. 그 토끼는 받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고, 이제, 토끼를 토끼장에서 꺼내줬어. 그 이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뭐요? 집안에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아, 저 자식이 뭐예요? 뚜르르르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 이 주인님은 나를 뭐요? 사랑한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믿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랑하셨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의 문제.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아,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저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아, 토끼가 이 주인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 없어. 특히, 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 약속이구나. 나를 섬기시겠다는 약속이구나를 알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너요. 약속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냐 하는 그 두려움은 완전히 뭐요? 없어진다. 말이에요.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내어 쫓는다는 말을 썼을까? 내어 쫓는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니까? 악령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령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 크, 박수. 예. 그쵸? 예. 내가 존나니.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자,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아, 이 번역이 잘 번역이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 형벌과 맞물려져. 자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내가 그 명령을 잘못 수행하면, 하나님이 뭐요? 형벌을 줄 것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겠다는 약속이라면 내가 형벌을 받을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냐, 이 말입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할게 뭐냐고 하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했고, 자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뭐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말 잘 안 들으면 뭐요? 벌 주신다고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섬기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뭐요? 받으시라. 사랑도 받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사랑할게요. 이거는 뭐요? 이런 거를 조건적 사랑, 와이로 사랑이죠. 이 세상은 다 조건적 와이로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이 땅,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예요? 하늘의 말씀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섬겨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상기하시면서 유전자 잘 켜져서 놀라운 치유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니 너무너무나 참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을 잘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세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왕령이 우리에게 세뇌한 이 거짓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해방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섬기겠다는 약속임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이 파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쌓아졌던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